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최하,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예. 오늘 낮방송 보셨나요, 여러분들? 재밌게? 아니, 야방하니까 애들 다 좋아하더라. 피곤은 해도. 애들 다 엄청 피곤해하긴 하더라, 여러분들. 너무 일찍부터 방송을 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애들 다 10시에, 아침 10시에 일어났대. 여기 우리 집 오려면,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우리 집 오는데 다 오래 걸리네, 여러분들. 근데 바꿀 마음은 없어, 집을. 여러분들.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강북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오늘 센스코 부른 거 어떻게 됐니? 오늘 여러분들 저 낮방송 할때그 센스코랑 그 다음에 이제 그 BJ들이 계속 내방 덥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옆에 지금 에어컨도 설치했거든요, 여러분들. 예. 에어컨도 사가지고 150만 원짜리 삼성 거 야무진 거 소음 없는 거 샀거든, 여러분들. 잠시만요. 리모컨 어딨니? 아, 여기 있구나. 세스코 달마다 정기적으로 관리받기로 했어? 오케이. 내 모드가 있는데, 냉방, 제습, 청정. 청정으로 해야 돼? 냉방. 뭐로 해야 돼? 여기서 부가기능 아, 부가 기능. 아마 한번 해놓으면 한 번만 누르면 계속 확인. 화면 조용해져. 소리 안 들리지? 이제 지금 소리 안 나죠, 괜찮아. 여러분들. 방금은 소리 났는데 지금은 소리 안 나죠. 괜찮네. 야무지네. 괜찮네. 조용하네. 거의 안 나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야, 철망님.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또 철망님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거의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조용한 편일걸? 나중에 가면 더 이제 안 들리고. 일단, 아이고, 무초원이. 무초형님, 아이고, 159개 고맙습니다. 아, 무초형님 15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릴 말씀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윤종이 갔냐고요? 윤종이 지금 옆방에서 자고 있어. 쟤 자고 있던데? 아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전 못할 것 같다고 자고 간다고 한 시간만 자고 간다고 하더니 계속 자는데. 아니,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거 샀거든,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는 뭔가 있잖아. 이게 지성형님이 이제 한참 이제 완전 전성기 때 뛰던 거고, 지성형님 조금 약간 이제 그 QPR 가기 전에 이제 치차리토 있을 때 이거 한 거잖아, 알지,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들 멤버지가 아니라 첼시가 파는 데가, 아, 첼시가 안 팔았어, 오버더 피치.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첼시 여러분들 3못 사겠어요. 아니 진짜 유니폼 너무 멋이 없어. 그 3, 아니 그3 뭐냐고, 그 도대체 진짜로. 아니 그냥 삼성일 때가 그냥 제일 예뻤어, 진짜. 아니 3 뭐냐고 도대체. 아니 할 말은 해야겠어, 여러분들. 뭘 입지? 이걸 입을까? 요코하마 때도 이쁘긴 했는데 그거 그냥 요코하마라가 좀 그랬어, 솔직히 말해. 아니 다음 시즌 바뀌어요, 여러분들, 형님들? 아니 근데 이게 12만 9천 원이네. 와, 씨. 아, 다음 시즌 바뀌어? 어디로 바뀌어, 형님들? 가위 좀 주겠니? 항공사로 바뀐다고? 아, 진짜? 오, 약간 괜찮은데? 항공사면 괜찮은데요? 좋은데? 드디어 이제 첼시가 이제 유니폼이 바뀌는 거야? 어디? 제주항공이 아니라 에미레이츠 아니면 알리안츠 아니야? 뭔 아시아나야, 여러분들. 맨유 FC.
이거 아 이거는 아까 전에 야야야야 쏘리 이것도 뜯어줘.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입었던 건데 이거는 아니 이 유니폼만 보면 뭔가 진짜 치차리토밖에 생각이 안 나. 왜 이렇게 뭔가 치차리토밖에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들? 발렌시아라. 그러니까 난이라. 맞아. 뭔가 치차리토 이게 딱 뭔가 딱 이게 딱 뭔가 진짜 딱 지성이 형 생각이 오지게 나. 이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딱 지성이 형 생각이 오지게 나. 그냥 딱 이 유니폼 봤을 때 와 지성이 형 유니폼이구나 딱 이 생각밖에 안 나. 아 이거 엄청 크구나. 오 엄청 크네. 아이구야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 우리 무날씨 형님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아니 저기 그 뭐야 첼조코를 좀 모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약간 그 동아리식으로 이제 첼시인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랑 이제 뭐 CK를 한다던가 뭐 친선경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첼조코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은 기다려봐. 잠시만요. 여러분들 첼시 가족을 아니 일단 면상이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첼시 가족을 모집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첼시 가족을 모집할 건데 아 혹시라도 첼시 이거 그 이제 그 뭐야 피리니들 중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첼시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난 시작했는데 첼시다 라고 하는 BJ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입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아 위장 첼시 모집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조차도 솔직히 말해서 위장 첼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냥 이제 피파를 이제 첼시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CK도 같이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위장 첼시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첼시가 저기 그 뭐야 12위하고 있는데 뭐 아무런 느낌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그 짜증나는 거는 내 이제 첼시 선수들이 이제 가격이 낮춰졌을 때 이거지 첼시가 뭐 12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첼시인 BJ들 누구 있어 여러분들? 근데 저기 그 뭐야 네이바루 첼시 온다는 뭐 썰이 있던데 그건 개소리겠지? 전자녀요? 전자녀? 전자녀 켜져 있는데? 전자녀 7개로 해라. 큐아리가 첼시야? 그래? 큐아리가 그 피파 BJ 말하는 거 맞지? 큐아리 아이디 무냐? 잠시만. 큐아리 아이디 무야? 큐아리가 여자 이왕이야? 그래? 잘하나 보네. 큐아리가 아니 큐아리가 그 최근에 큐아리 아니야? 그 걔 부상당한 애 그 시르마다 부상당한 애 말하는 거야? 오 얘 첼시네? 오 아 와
그냥 나랑 똑같네. 아 근데 얘는 푸티랑 발라가 쓰구나. 어. 아 얘는 토모리 쓰고. 일단 셉첸코. 아 씨 냄새가 지독하게 나. 어? 아 냄새가 지독하게 나 응카. 와 굴리트 이건 엔 응카 뭐야 이거. 와 졸라 유카? 조카 조콜 유카? 푸티 은카 발락 은카 벤치렐 금카 리디거. 어 리디거 이거 구하기 힘든데. 아니네. 아니 20 챔스 리디거네. 아 나 짬퉁 쓰고 있네. 토모리 응 너보다 잘해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저는 실력 늘리면 이길 자신 있어요. 예, 저 지금 주차 중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예. 리스 제임스 크루트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지금 또 짜증나게 하시는데 피파 실력 많이 늘리라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피파 실력보다 구단 가치 높은 게 더 저기 그 부러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 피파 실력 뭐 챔스를 찍든 뭐 챌린저를 찍든 아 뭐 다 찍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전 구단 가치 높은 게 더 부러우니까. 어 QR이 양지네. 어 QR이가 어느 정도 밸런스야 여러분들? QR이가 어느 정도 밸런스야? 2티어? 2티어가 아 티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형님들? 어딨어? 그 티어가 어딨어 여러분들? 아 요새는 없어? 아 예전에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 아...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씩 좀 부셔야겠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피린으로서 언제까지 피린이 할 거야? 나 이제 일주일차 넘었어 이제 여러분들. 어? 나 이제 일주일차 넘었어. 나 한 명씩 부실 거야 나 진짜로. 어? 나 진짜 나 현질하는 아저씨 아니고 나 현질하는 실력 있는 아저씨로 갈 거야 나 진짜로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 아 너가 부셔질 것 같다고요? 일단 그 BJ들 중에서 그 저 공지 좀 올려라 제대로 합성해가지고 그 쪽지로 피리니들 솔직히 말해서 앵지 꼬시려고 했거든요 채시로 여러분들. 근데 엥지 아스날로 간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아스날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 그 뭐지 솔직히 말하면 피리니들한테 뭐 피파하자라고 이렇게 꼬실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왠 줄 알아 여러분들? 피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야 조금만 현질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현질해서 갖고 놀아라 안 봐줄 거잖아. 어 아 소화정님 쪽지 좀 보내지 말라고 해. 아 소화정님 오셨습니까 형님. 아니 소화정님한테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간절하냐면 제가 얼마나 피파 진심이냐면 제가 성태형한테 여러분들 번호 물어봐가지고 소화정님 저 봉준입니다. 내가 진짜 나 살다 큰손한테 처음으로 카톡했잖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형님. 형님 아이디 안 쓰시면 저 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그래가지고 야무지게 여러분들 예 아이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처음으로 카톡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어 그래가지고 아이디 받아서 여러분들 오늘 대박일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이디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 어 받았어. 그리고 저 형님이 쪽지 200개가 왔대요 여러분들. 봉준이 피파 아이디 내놔라 봉준이 피파 아이디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개새끼들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와 형님 그 봉준이 주지 마시고 저 주십시오. 뭐 부모님이 아프신데 저 그거를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쪽지 존나 많이 왔대요. 아 나 진짜 저 안 될 새끼들이야 진짜 안 될 새끼들이야. 아유 쪽지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 어.
아니 부모님 아프신데 피파 아이디는 왜 필요한 거야? 와, 난 진짜 돌아버리겠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쪽지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한테 달라고.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하기 그런데 피파를 좀 시작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주위에서 좀 반응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20대 초반 애들이 나를 모르는 애들이 훨씬 많은데 뭐 피파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피파빨은 아닌데 여러분들 PC방 갔을 때 알아보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이제 BT 게시판부터 일단 조금만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나 완전 추갈못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래도 나 어느 정도 근본으로 좀 아는데 맞죠 여러분들? 왜냐면 한참 축구에 완전 빠졌었을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 추갈목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뭐 상호나 민교 정도로 추갈목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축자라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축구 뭐 좀 안 해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 뭐 상호 민교급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너 요즘 애들을 모르잖아 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을 좀 잘 모르나? 최신 애가 좀 잘 안 돼 있나? 죄송한데 민교랑 상호 축자랄이다. 그만해 좀 제발. 민교랑 상호가 뭐가 축자랄이야. 나 진짜 민교는 진짜 축자랄이야. 그만해 지기핀다 지기피 진짜. 걔네들 피파 때문에 축구 알게 된 거잖아. 너하고 비슷할걸? 여러분들 나 진짜 농담 안하고 100만원빵 민교랑 축구 저기 그 퀴즈 무조건 이긴다에 저 100만원빵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요. 축구 누가 저라 잘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100만원빵도 알 수 있어요. 네. 아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네가 알던 선수들 다 은퇴하거나 은퇴 앞두고 있는 선수들인데. 야 자 잘 봐. 일단 잉글랜드의 신성 루드 벨링엄,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여러분들 신성 공격수 무코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성들 누구 있어? 축구 배운 거랑 뭐가 다르냐? 주두나 무두나 여러분들, 예, 주두 벨링엄,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그 누구야? 뭐 카바민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아메니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죄송한데 레알 가기 전부터 알았어요. 이 정도면은 최신화 많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카바민가 그 다음에 추아메니 이런 애들은 솔직히 레알 가기도 전에 알았어요. 왜 아냐고요? FM을 존나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여러분들 저 FM에서 웬만한 선수들 거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시할라 이런 애들은 완전히 그냥 이제 당연히 아는 거고 웬만한 선수들은 거진 다 알아 여러분들. 진짜로 무드릭 아냐라고 하시는데 무드릭을 왜 몰라 이 미안한데 무드릭 첼시 가기 전부터 쓰고 있었어. 무드릭 저기 FM에서 존나 좋아가지고 미안한데 무드릭을 어떻게 몰라. 무언 물음표야. 무드릭 아래 무드릭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던 애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무드릭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던 애 맞지? 나 팀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드릭 저기 그 뭐야 네덜란드에서 뛰고 있었던 거 우크라이나에서 샤우타레스 다 알고 있냐? 제일 쉬운 건데 야 이 새끼 블랙에 아니 야 근데 존나 재미도 없는 거 이거 계속 왜 올리는 거야? 네가 아니 근데 나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네가 뜬 거 마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뜬 거 마냥 인 굴리트 팔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존나 현타 안 오? 진짜로? 아니 현타 아 존나 자기가 존나 오지 않음? 아 진짜로? 아 진짜 현타 존나 오지 않음? 내가 근데 더 현타 오는 게 있어. 아니 박사장 얘는 300만원 현질했던데 왜 5천억짜리 찰로마가 왜 또 뜨는 거야? 아니,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더 현타가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나는 지금 몇천만원씩 현질하고 있는데 왜 얘한테만 이런 걸 주는 거임?
그리고 이건 또 뭐임? 2,300억짜리 이건 또 왜 떴어? 보자, 이거? 보자. 뭔데 이게? 이거 3,400억이라고? 아니 탑프라이스 2,100 금카에서 떴네? 제발 3,400억인데 제발 이거 어디야? 어디 나라야? 저거 뭐야? B2B! B2B! 와 존나 어이없다. 아니 뭐야! 2,470 아니 얘 프랑코 바레시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야. 와 나 진짜 아니 그리고 이 새끼 떴는데 이 찰로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좋아하는 거 존나 역겹던데. 제발 진짜 제발 나라만 제발 제발 나라만 제발 이글랜드 아 포지션이 아 제이 아씨 제이 누구야 뭐너 아니 5천 아니 찰로바를 모른다고? 여러분들 저는 찰로바 저기 그 뭐야 FM에서 썼었거든요. 얘 존나 좋아. 얘 속가 존나 빨라가 좋거든요 여러분들. 스피드 빨라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나빵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거 왜 계속 나오는 거임? 여러분들? 아 진짜로? 아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 그리고 상호도 떴던데? 상호 3,200억도 있음. 아 존나 짜증난다. 이건 또 뭐야? 근데 여러분들 상호는 전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어 뭐야 윤종이었네? 아가 조심히 가 윤종아.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존나 깨웠네. 어? 뭐 자꾸 뭐 이해가 안 된대. 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아 윤종아 이해가 안 돼 윤종아 말이 안 되잖아. 이해 안 돼가지고 깨버려도 나 간다. 윤종아 그 뭐야 3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아, 씨. 아니, 근데. 아니, 얘 뭐 극락감 표정인데? 개웃기네, 씨.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상호는 인정을 하거든요? 아, 근데 쟤 박사장 쟤는 뭐 갑자기 찰로바가 왜 뜨는 거임?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니 그리고 아니 뭔가 여러분들 뉴비들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나도 여러분들 첫날에 70회 떴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아니 뉴비들이 잘 뜬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 옛날에 피파4 했을 때 기억나세요 형님들? 이거? 이거 형님들? 아니 이때 이것도 아 카세미로 아 조금 아쉬운데 제발 UCL만 안 나와라. 한 번도 못 봤네 형님. 어 허유야 얘 200씩 애유망주라 가지고 잘 뜨긴 했어. 잘 뜨긴 했는데 이게 완전 그 대박 느낌은 아니네. 어떤 느낌인지 그죠? 어. 그죠 형님 맞죠 맞죠. 이때도 맞박이가 있어. 기다릴 수 있냐? 아예 제일 많네. 아니 100만 원이니까 딱 떴네. 아 갑니다. 아니 이거 아 오 메시 오 아 오 메시야? 아니 나 이거 말도 안 되거든. 여러분들 지금 3,000억이랑 저때 3,000억이랑 다르잖아 여러분들. 이해 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저때 3,000억이랑 지금 3,000억이랑 다르잖아. 어. 아 네 이거 떴었거든. 와 씨. 지금 1조야? 그래? 저거 1조 카드야? 와 존나 어이없다. 이제 안 떠 여러분. 짜증나. 안 해. 아 지금 1조급이라고요? 아 만약에 저 카드가 그냥 까면은 그러니까 지금 1조급이라고? 왜냐면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저게 4대장이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까면은 1조급인 거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저게 4대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맞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확률로는 1조 뜨는 확률인 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 뭐 아니든 아 맞든 뭐 여튼 여튼 저거 뜨기 어려웠었는데 저거 떴었는데 아 이게 참 아쉽네요 여러분들. 예 아 뭔가 조금 약간 아 나도 줬으면 좋겠는데 어 그래 여러분들 맞든 아니든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죄송한데 그 이렇게 채팅창에서 싸우실 시간에 여러분들 예 공경이나 한 개 더 돌리시고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싸워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박정무랑 싸우세요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좀 대박입니다. 뭐가 좀 대박이냐 여러분들, 제가 소환형님 아이디를 구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소환형님 아이디를 구해와서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요 중대 발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피퍼부 중대 발표예요. 자, 셉첸 금카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셉첸 금카 걸어놨어요. 그리고 안드레 세븐첸코 아이콘 이거 맞박이가 말도 안 되게 1파로 걸어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에 걸어놨는데 혹시 형님 이 형님 계십니까? 지금 팔고 계시네 형님. 예 왜냐면 저기 그 스트 형이 이걸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스트 형이 이거 사기 전에 제가 이거 사야 되는데 형님 이 형님 계십니까? 형님 형님 계세요? 주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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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분 계십니까? 주인분? 예 아 두 개입니까? 서버에 두 개야? 여튼 어 주인분? 주인님 계십니까? 주인님? 주인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주인님? 주인님? 예, 평생 개가 되겠습니다. 주인님? 예. 아, 죄송한데 알파 바꿔서 알파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제발 좀 알파들이 좀 그만 쳐. 나 그 존나 족같은 시스템인 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 뭔 알파드립이야, 여러분들. 내가 이거 그냥 사면 그냥 되는 건데 뭔 알파드립이야, 여러분들. 어, 뭐 알파야, 여러분들. 어. 알파 맞아라고 하는데 아니... 알파는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거 그거 사 이거 그냥 98,000원에 사면 되는데 뭔 알파 드립이냐고. 그럼 그냥 사?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 그라제. 아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 그라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팔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분들 빨리 사세요. 예 진짜 이거 여러분들 존나 좋습니다. 이거 제가 이때까지 써본 것 중에서 체감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 이 드맨을 제가 지금 영입을 했는데 진짜 제가 제일 후회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드맨이에요. 예. 아니 진짜 너무 안 좋아. 아니 진짜 아니 너무 아니 이 피린이 나도 여러분들 체감이 안 좋은 게 느껴져. 아니 진짜 너무 안 좋아 여러분들. 내가 못 쓰는 거겠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어. 아니 왜 사람들이 안 사지 마라 사지 마라 봉준아 사지 마라. 아 이유가 다 있더라고. 아니 얘 진짜 아 나 진짜 이게 아. 그래서 나 지금 생각 중인 거 있어. 뭔 줄 알아? 여기에 셉첸 놔두고 셉첸 금카 사면 여기 놔두고 여기 공격수를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니 진짜 내가 페르난도 토레스 아니면 크레스포 이 둘 중에 뭐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 아니 근데 아니 토레스가 아 야무져 야무져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니 크레스포보다 더 좋던데? 이게 크레스포가 여러분들 이게 금카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페르난도 토레스 뭐 예를 들면은 어 뭘로 볼까요? 어 금카로 봐야 되는데 엘은 금카가 있나 형님들? 뭐 여튼 일단 LN으로 한번 볼게. 크레스포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일단 팀캠이 받아서 시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비교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비교가 안 돼 여러분들 봐봐 아니 이게 크레스포가 더 좋은 게 맞아 형님들 아니 비교가 안 되는데 봉준아 넌 TC 크레스포 써도 똑같아 아니 비교가 안 돼 아 짝발이라서 근데 5-4 5-4 둘 다 똑같잖아 어 레인토레스 뽑구형 가지고 있어 그래?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좀 약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아, 같으면은 이 첼시 공격수를 쓴다고 하면 여기 공미에다가 셉첸코를 쓰고 여기 공격수 여기 원톱에 누구 써? 여러분들 바꾸고 올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원톱에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 쓸 거야? 봉준아 쿠폰은 커브 낮아서 쓰기 어려울 거야 그냥 애투 쓴다고 이렇게? 그냥 애투 써? 굴리트를 쓸 거라고?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또 대공사를 들어가려 그래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아이콘 굴리트? 아니면 이거 RTN 굴리트 이거? 아니지 굴리트 시즌 바꿔서 공미 올리고 셉첸 톱 쓰고 발락 수미 이게 정석이야 톱에 채우 공미에 다른 에렌? 선수 에렌 굴리트 이거? 코스타 어떤? 아 잠시만 그런 건 게이머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나 미안한데 나 굴리트 있는데 이게 이 굴리트가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에렌군카 굴리트 고트 이게 저기 그 수비형 아 그 중미공 그 굴리트라서 덕배 쓰고 굴공다 아 잠시만 왜 이렇게 대공사를 들어갈라지 여러분들 잠깐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일단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출바톱의 공미에 공맨 수미에 발 자 일단 이거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걸어놨는데 여러분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존나 애매해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이거 방송 켰어 솔직히 말할게 무슨 말이냐면 소아정님 아이디가 정확하게 3조가 있어 3조 정확하게 3조가 있어 여러분들 내가 대낙도 받아놨거든 3조가 있어 3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5천억만 더 있으면 내 세븐센코를 살 수 있잖아 여러분들 이해했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형님이 차범근 은카를 가지고 계셔 근데 이 차범근 은카는 아이콘 2조짜리 여러분들 이게 안 팔린데 맞방이한테 물어봤는데 절대 그냥 절대 안 팔린 기속이래 그래서 깨사야 돼 이거 쌉기속이야 그래서 깨사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깨수는데 여러분들 내가 고민 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뭐냐면 아니 유카 도전을 그냥 터트리는 식으로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냥 그 강화 안 채우고 해야 돼 아니면 강화 채우고 해야 돼 아니 유카 되면 그래도 대박인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안 채우고 그냥 터트려야 돼 그게 맞아요 형들? 강화를 왜 채워 깨는데 B654 아니 잘봐 형들 잘봐 내가 보여줄게 형들 차범근 터트려서 팔고 대납 받아서 최후 1바면 귀속 처리하면 되겠네 자 일단 이 3조가 있고요 이게 그 소아 형님 아이디인데 그래비티 소아인 거 보니까 이 형님 좀 약간 피파를 많이 하셨어 좀 끈적하게 하신 형님이야 끈적하게 형님들 좀 끈적하게 하셨어. 캠 11시로 좀 가라. 5카도 비속인데 6카에 선호할 건데. 끈적하게 하셨는데 일단 우리 차부명님께서 이제 은카를 들고 계신데 이게 아니 6카도 비속인데 분명히 이게 안 팔려? 여러분들 하나인데 이것도 안 팔려? 아니, 여러분들? 아니 6카나 비속인 건 똑같다고. 아 이거 6카가 절대 안 팔려 여러분들 이게?
싹기속이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깨사야 되겠네. 그냥 알았어. 그냥 여러분들 바로 깨숩니다. 여러분들 말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 사카 유카는 피파에서는 죽은 카드야? 아니 근데 아니 야 이거 은호 한국 국대 하는데 이거 안 사? 아 이미 있어? 아 그래?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나 이거 진짜 궁금한 게 이거 아무도 안 사요? 여러분들? 차범근 형님? 이거 은호는 지금 손흥민 월드컵 금카 사려고 한다. 아 진짜? 와 강아 확률 부스트 이 쥐꼬리만큼 쥐새끼만큼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와 돈 존나 아깝다 이거. 와 에라이 씨발 막 했어. 나 여러분들 막 믿었어. 나 진짜로 깨사뿌. 네가 금카 만들면 은호가 사겠지. 아! 욕심 좀 버려 공준아. 야 일복 되는 게 더 좋은 거 맞아? 아 사복 됐으면은 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아. 자 빨리 팔고 대납 받고 새우 귀속 처리하자 슛. 아 아 씨발 구매했다. 아 야 잠시만 아야 야 봉주야 침착해 잠시만. 월사 박주영이면 차범근 넘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 된다 이 말이지. 뭐야? 오, 씨발. 나이스. 봉준아 일주일 빨리 팔아. 팔았어. 야, 아니 이거 대납해야 돼. 잠시만.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미리 그 수수료 쿠폰 30%도 만들어 놨거든?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들어봐. 내꺼 여러분들 세븐체코를 사. 내꺼 세븐체코를 산 다음에 여기서 6화도전을 할 거야. 어차피 그거니까 맞지? 근데 다 못 채워. 소환형님 잠시만. 돈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돈 안 돼도 그러니까 못 채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세 칸도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 거다 대고 뭐 풀로 채우려고 현진을 더한다 여기 아이디에 그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어 그럼 왜 해? 그럼 왜 하냐? 예? 왜요? 아니 왜요? 여러분들 이 형님은 피파를 접으셨는데 왜 하라지 말하는 거예요? 형들 10챈도 터뜨려야 팔려. 아니 뭔 재평가 드립이야 이 형님 죄송한데 내가 이 아이디 계속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으실 건데 그냥 터뜨리는 게 낫지 않아? 뭐라는 거지? 봉준아 딱 채우 귀속 처리까지만 하고 너범케 계정 꾸미자. 니는 유카 사고 싶냐? 왜 자꾸 유카 초 만들려고 하냐? 나중에 팔리면 네가 그 돈 또 쓸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유카 도전하면서 터트려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또 쓰려고 하는 거야. 2조나 1조 5천 원. 그게 맞지 않아? 내 말이 맞지 않아요?
팔린다고? 샘첸 은카가 팔린다고? 재평가 있다니까 오카 존버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않아? 아니지 공주나 그냥 오카를 올려놓으면 팔린다고. 첸코는 오래 걸려서 그럴지 그래도 팔려. 도전을 왜 하냐고, 도전 비용을 왜 땅바닥에 버리냐고, 유카부터도 아무도 안 사는데. 아니 이게 팔린다고요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들 이게 팔려요 이게? 나중에 할 수 있잖아. 사람들은 지금 굳이? 이런 말이지. 네 말 다 맞고 그냥 응애나 외쳐. 시청자들도 PR 못 마는데 피파 BJ 찾아가. 와... 공주나 어차피 이거 이제 창고 계정인데 오카 일주일이면 팔려. 그냥 내비둬 제발. 거래량 2시간 거래량은 0액이긴 해. 근데 2시간 거래량밖에 못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팔려면 파는데 저런 귀속카드는 진짜 갱신시간 제대로 알고 초식에 키고 광클하고 있어야 됨. 강하고 싶은 대로 하셈. 이상 챔스 유저. 봉준아 니가 팔고 싶으면 터뜨려라. 여기 절반 이상은 피파 안 하는 사람이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말 안 믿어야겠다. 맞박이한테 전화합니다. 네 형님. 맞박아. 네. 잘 봐, 들어봐. 내가 지금 그 셉첸코 네가 1바로 잡은 거 있잖아. 네. 그거를 네. 내가 지금 소아대형님 아이디로 살 수가 있어. 그렇죠. 어, 사는데 이거를 강화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둬야 돼? 놔두면 그 근데 놔둬도 폐기가 좀 시간이 엄청 오래 걸어 거의 힘들죠. 아니. 맞지. 그래서 내 생각은 그냥 무조건 강화를 해야 돼서 그래서 팔아서 이제 나는 그걸 한 번 더 써야 된단 마인드거든? 차라리 6화 도전 그 말도 안 되는 게이지 한번 채워서 어 도전해서 이제 터지면 그걸 이제 팔려고 어떻게든 40 포크본 PC방 점수 3번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 맞지 그게 맞지. 40 포크본 받고 그러면 잘 봐. 네. 그러면 시청자들은 재료비를 왜 쓰냐, 그 남은 재료비 2천억 3천억도 아깝다 그것도 쓰지 마라 이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혹시 모를 이제 확률 때문에 아마 한 칸은 채워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2천억 3천억도 아깝다 그냥 부셔라 이건데. 네. 그거 나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래도 그 솔직히 이 이빨 하실 때 혹시 모르잖아 형님. 맞지. 프로젝트도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붙으면 이제 서버 최초 7카드 정도 도전해보는 수 있는 거죠. 맞지. 어 오케이 알았어 아빠가. 네 형님. 오케이. 하 진짜 이 새끼들은 진짜 무지성 그냥. 자 여러분들 잘 봐. 여러분들 잘 봐요. 그러면 어 뭐야? 와 씨발 돈 딱 된다. 잘 봐요. 그러니까 야 오카도 기속인데. 이거 기속인데 유카 붙으면 이것도 기속인데 왜 하냐 이 말 아니야. 그 말도 맞네. 야 일단 산다? 야 이거 나 첫 번째 맞지? 야 나 이거 첫 번째 맞지? 맞바가 이거 나 하한가 첫 번째 맞지? 어? 경하면 돈 갖다 버리는 거라니까. 할 거 없잖아. 아니 잠시만. 형님. 맞바가 하한가 맞지? 아 오케이 알았어 마파 고마워. 지금 한번 형님 지금 구매하신 건가요 형님? 아니 이제 구매할 거야. 그 제가 지금 형님 거 들어왔거든 모바일로. 어 잠시만 한번 이거 구매됐는지 한번 보고 형님. 살게. 네 샀어 형님? 어? 어 안 사줬는데 형님? 아 지랄하지마 마파 왜 그래 형님. 제 돈 넣는 거 아니야 형님이?
아니야, 뭔 소리야. 아, 구라잖아. 아, 재미없어. 아, 놀래라. 어, 맞봐, 고맙다. 아, 어, 땡큐, 땡큐. 네. 와, 씨,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씨.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씨. 와, 나 진짜, 씨.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말은 이 3,500억도 아깝다 이 말 아니야 형님들. 잠시만요. 그냥 깨서 그냥 한 한 번 더 팔아라. 그래서 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1조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됐어요 여러분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환형님 이거 구글 계정이라서 아이디 쓰시는 거라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귀찮게 하는 거 큰소형님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민폐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로써 그냥 시바이 그냥 깔끔하게 끝내야 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팔리는 기속 3,000억짜리 이거 여러분들 거 사드릴게요. 예. 봉준호 말해봐. OCP 어그로 끌려고 킨 거잖아. 사간 끌지 말고 강화하자. 팔고 티아고 실바 금카를 만들자? 하면 7카 갈 때 3,500 없어. 아니 근데 이거 못 만들어 여러분들. 왠 줄 알아? 이게 못 만드는 게 이게 재물 자체도 아 매물 자체도 없어. 월드컵 데일리 블링트 7. 봐봐 여러분들. 형님 사주세요 제발. 팔고 너드로 빠를 사라. 7카도 없어 여러분들. 5카부터 도전하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드롭하는 아, 그 죄송한데 여러분들 아무도 안 사는 그 매물이 아니에요. 아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됐고요 여러분들. 22채만임. 실바 레인으로 하면 급여 몇 남나 붙어보고 급여 23 남으면 22티실 가자. 쉐우로 했을 때 급여?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26, 26. 중간 중간 쓸만한 후보군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그리고 22 이걸 쓰자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이게 급여가 1 높아가지고 이걸 쓰는 거라서 22를 만들자라는 건 개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토레스 강화고. 애투자리 덕배로 바꾸자 봉준아. 야 페르난도 토레스 LN이 제일 좋아? 어? 급여 240 되는데 수비 바꾸자. 야 딱 이건데? 왜냐면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잘 봐. 이거 그냥 터트리고 봉준아 일단 애투 쓸 건지 굴리트 시즌 바꿀 건지부터 보고 급여 남는 거 그러면 1조 5천억이지. 1조 5천억에서 받아가지고 아 안 된다. 돈이 안 되겠다. 치우 1카로 팔고 대낮 깔아서 강화 기업 돈 안 된다. 제로값이 안 되겠다. 제로값이 안 되겠다. 아 여러분들 저게 잘 봐. 이거 여러분들 3천억으로 이거 6화 도전하는지 아니면 그냥 터트려서 다른 거 도전하는지 뭘로 해? 봉근이업 판 거 받으면 되잖아 봉준아. 받았어 이미 조용히 해. 6화는 진짜 하지 말고 다른 거를 해라 봉준아. 그래? 그러면 내가 쓸 선수들을 하자 여러분들. 그건 맞잖아. 없는데 쓸 선수들. 아 이거 티아고 실바 은카 사가지고 멸망전을 하자고요? 이건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 형들?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이거 티아고 실바 이거 은카 다 사가지고 이걸 멸망전하는 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 봉준아 터트려서 대납 받고 드롭바 금카 니 거 사는 거 어때? 그래서 굴리트 금카 살던 모으자. 아니 드롭바 금카는 팔려 상관없고. 급여 풀리면 돈 쓸 일 있을 텐데 일단 내뻐보는 건 어때? 아니 잘 봐. 아니 형들 잘 봐.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자 전자녀. 내가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묵혀놨다가 그렇게 하는 게 눈치가 보인다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냥 묵혀놨다가 다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환 형님이 여러분들 그 사회생활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뭐 인증 좀 따주세요 인증 좀 따주세요 안 된다니. 그래서 오늘 중으로 무조건 그냥 하는 게 나아 여러분들.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형님들. 어 뭔말할? 오케이. 그 아 야 그러면 덕배를 쓰자라고 하는데 와 근데 너무 근본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러면 덕배 한번 볼게. 아니 이거 덕배 어떤 덕배가 제일 좋아? 와 근데 이거 맨시티 덕배를 쓰라고? 아 근데 맨시티 덕배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거 비밀번호 구글에 저장하면 로그인 인증 없이 할 수 있지 않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 구글 아이디를 쓰시는데. 진짜 아니다. 토레스 사면 트로파 꼴난다. 램반장 쓰라고요? 잠깐만요. 이미 성능으로 쓰고 있는데 근본 타령이요. 그런가? 발락? 아니 근데 여러분들 발락은 내가 살 거였으면 내가 이걸 샀겠지 여러분들. 나 발락은 그냥 별로 안 쓰고 싶어가지고. 쇼 쓰는데 뭔 근본이야? 그건 맞지? 그래 씨발 뭔 근본이야 그냥 걔 말도 안 되는 걔 말도 안 되는 팀으로 가 여러분들 뭐 아니 덕배도 써 여러분들 아니 덕배가 아 최씨에 있었던 거 부정할 수 있어? 너 부정 못해. 봉준아 원래 이 게임은 근본이 없기 때문에 살랐어도 된다. 성능은 굴리트가 짱이다 팩트다. 그리고 발락 존나 좋다. 추갈못 새끼 덕배한테 근본 없다 하네 키우키우. 쌀라도 쓰라고요? 그러면? 금카 구하자. 덕배보다 굴리트 공미가 좋아요. 근데 미안한데 쌀라보다 조콜이 더 아 졸라가 더 좋지 않아? 쌀라는 왜 쓰는 거임? 여러분들. 봉준아 근본 따지면 채우도 쓰면 안 돼. 위장 첼시가 뭔 근본을 따져. 램반장 쓸 거면 드롭바 꼴난다. 형들 22 챔스 근데 이거 네, 여러분들 뭘 도전하라는 거임? 여러분들 이거 은카밖에 없는데? 형들 압도적인 돈 앞에는 낭만 이딴 거 없다. 차라리 아자를 하세요 봉준씨. 로벤서라 시부레 땅호 루카 꿈사자 후배 양발에 뚝배기 예감 다 있는 모라타는 어떤 놈? 이거를 하라고? 근데 이거 매물이 없어 형들. 근본 따지면서 램반장 안 쓰는 건 메뉴하면서 박지성 안 쓰는 거랑 같지 않나? 레인 굴리트 공기가 진짜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음해. 이거 새로 나온 아자를 이걸 하자고. 이거 매물 없고 그 다음에 첼더베는 덜프를렘 바드 축구 게임 왜 하냐? 굴리트 쓰려면 여러분들 에렌 굴리트 써야 되지. 와! 와 씨 아 이거 돈 아 존나 아 존나 아쉽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존나 안 아쉬운 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도 제로값이 1조라서 현질을 1조 더 해야 돼. 이건 안 되고. 충전해서 제로값을 하라고? 와 그거는 진짜 너무 도박이다 여러분들. 어. 참새 검색의 첼시 기억기억 BWC 덕배를 하세요 봉준님. 대림칭 투머신 데르나는 어떤가요? BWC 월드컵 덕배? 7굴 숨이 쓸 거면 이거를 하라고? 돈이 좋다 ZD 맛봐야지. 어? 어 딱 돈이 되긴 하는데? 젤레알만 보면 짓는 게 돈은 완전 딱이네.
이건데 존나 구려. 쉐우랑 밑에가 맞아서 괜찮을 듯. 저도 안 쓴다고? 미안한데 너희들 이거 주면 안 쓴다고? 구라치지 마 여러분들. 주면 존나 좋아하면서 쓸 거면서 뭔 조도 안 조도 리뷰야. 강화로밖에 못 만들어서 희귀성이 찔입니다. 아 22 챔스하라고 하는데 매물이 없다니까 형님들. 아 형님들 그러니까 잘 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1조 정도 있을 것 같아. 아니다. 아 근데 이거 수수료 잠시만 이거 수수료를 30%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자. 캐시 3만원 있거든. 이 형님이 쓰시라고 했거든. 캐시 3만원 야무지게. 어. 내 캐시 3만원 구매해서 이거 해서 이거를 얻어야 돼. 일단 여러분들 저거 그게 없어. 꿈틀이 얻어야 돼. 어, 이걸 왜 하냐고요? 꿈틀이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 왜? 너한테 선물을 왜 보내? 여러분들? 개소리야? 아니, 꿈틀이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어? 왜? 이거 해야 된다니까? 잠시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 아,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계속 돌려봤거든. 근데 이 꿈틀이가 잘 안 나오더라고. 어.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돌려봤어. 이거 그 수수료 먹으려고. 아,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아 씨. 야, 봐봐. 아, 이래서 내가 아까 5만원 현질했었단 말이야. 하, 샤발. 또 현질해야 돼, 이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30% 없이 받는 거는 너무 손해잖아. 인정하지, 여러분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 병신 같은 새끼인 게 아니네 셉첸코 받을 때 해야 되잖아. 맞잖아. 그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뭘 해야 될지 아 뭘 해야 되지. 아 뭘 강화를 해야 될까. 너가 금탄하려는 거 오버롤 높아서 재료값으로 7에서 8천억 깨져. 그거 감안하고 해. 아니 블리트? 감성 필요 없으면 센터백 티아구 실바 말고 토모리스 쌤. 그게 국룰임. 호날두 어때? 야! 더 이상 지랄하지 말고 그냥 이거 도전하자. 어 이거 도전할게. 그냥 나 이거 도전할 거야 여러분들.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캣꿀 딱 좋다. 근본 지키면서 첼시해주면 안 돼? 자 이거 일단 깨겠습니다. 자 1카 바로 팔 수 있거든? 여기서 판매 눌러서 이거를 바로 판매. 좋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받으면 된다. 30% 저거를. 그래서 이거를 현질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했어 형님들? 아 빨리 하자 여러분들. 빠른 진행을 위해서 현질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야 저기 은성아 이거 좀 해줘. 어. 여러분들 대낮 10분 맡기는 것보다 10분 여러분들 시간보다 5만원 쓰는 게 저는 더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형님들? 그러니까 그만 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형님들? 여러분들이 저 PC방 가서 10분 하세요 여러분들. 얼마요? 이거 아 저희? 오늘 좀 채팅창 좀 빡세네. 잠깐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100개 한다고 하니까 안 돼 이거. 5만원 줄게 써라 그냥. 안 해도 돼. 아 수아장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고맙습니다. 예. 아유 돈까지 주세요 형님. 안 그래도 되는데. 충전비를 주신 거구나. 야 다시 해야 돼. 사전 등록 쿠폰 확인해봐라. 멤버십이랑 그거 다 했어요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다 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아이고 무초시 형님 오창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무초시 형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잠시만 이거 하나 딱 사면 되겠다. 날씨 형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야 나는 SS 더블 트리플 S 필요 없고 꿈틀이 줘야 돼. 아니 꿈틀이 줘야 돼. 나 트리플 S 필요 없어. 아니 꿈틀이 줘야 된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게 5만원이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 이게 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5만원이 와 이게 말이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